왜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어떻게 말하면 쌀뜨 물을 부었는데 야 다시 한 번요 와 거의 이제 풀 수준이 돼가는 수준이에요 빌라 전화해봤어요? 그? 나 이제 끝난대요 굿 이장님은 어때요? 저요? 네 개구리 먹고 네 오늘 밤에 지랄을 좀 해야겠네 아 지랄을 좀 해야 되나 그 지랄 참 묘하네 타기산 산적 TV TV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. 개구리 짜장입니다. 짜장이. 사실 이 원주민들 아주 옛날부터는 이 짜장이를 참 좋아했어요. 분들이. 이 국물 맛을 얘기하자면 좀 달큰합니다. 달큰하게 해서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개구리 반찬 이 반찬이 그 반찬이잖아. 죽었네. 어? 죽었니 살았니 당연히 죽었다. 당연히 죽었겠지. 그랬으니까 야. 그랬다. 자 오늘은 전골입니다. 자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김장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태기산 산장입니다. 안녕하세요 태동호 진장입니다. 아무튼 뭐 참 어릴 적 추억이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잡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불법이 되다 보니까 못 잡아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게 양식을 하니까 야 이걸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야 오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자, 2022년 12월 달입니다 12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야 정말 2021년이죠 올해가 그쵸 야 김장 올해 이장 만기인가 이제? 네 만기입니다 연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? 아 아무도 몰라요 아 그것도 이제 선거니까 아, 선거니까 선거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? 많이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? 어렵습니다 하기 싫다는 얘기요? 시켜주면 하겠다는 얘기 어떤 얘기 때 얘기예요? 아 자리를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해야죠 아 그냥 안 하진 않겠다 얘기라는 얘기네 결국 이제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 마을에 네. 이장 선거 치열합니다. 아, 뭐, 아 그렇죠. 이것도 없으면 안 되고. 이것도 완전한 민, 진짜 민선이네 민선. 예,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. 아 예. 예. 야 예. 옛날처럼 뭐 중국식으로 이장하는 니하라라면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선거를. 그거는 니하라고 하던 시절은 독재지 독재.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. 아, 또 우리 저 스태프가 국자 갖고 왔어요. 야, 이 코로나 시대에 숟가락을 담그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야, 이게 짜작짜작 해서 저 끝내줍니다. 야, 이 개구리가 하여튼 그 이장은 뭐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해도 섭섭한 건 없잖아요, 그렇죠?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4년 했어요? 네, 이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? 2년입니다. 아, 2년인데 벌써 연임을 두 번 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지금 또 하라는 거야. 하라는데 억지로 지금 안 할 작정도 아니고, 그렇지? 뭐 그건 이제 알아서 처리하겠죠, 뭐죠? 선거를 해봐야 하니까. 그렇지, 뭐 선거는 그렇다며요. 마누라 바람 피우는 거하고 선거는 까봐야 한다고. 어? 그게 아니 좀 대통령 선거도 있고 좀 있으면 뭐 지자체 뭐 군수님 뭐 다 선거도 있지만. 그렇지. 마누라 바람 피는 거하고 선거는 다 까봐야 한다 그러더라고. 까봐야 되는 거야? 그렇지. 홀라 까봐야 되는 거. 아, 그렇지. 이게 표를 봐야 아는 거고 현장을 들켜야 하는 거 아니야. 아. 의심만 가지고 하지 말란 얘기지.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벌럭 까봐야 돼. 그렇지. 벌럭인지 발락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까야 된다는 거야. 아. 까야지. 예. 자. 그건 그거고. 야,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. 야, 지금 최고의 맛으로 된 거 같아요. 자, 우리 아니 저희 이장님 이장님이 제일 그래도 아, 동네 어른이잖아. 그럼 동네 나이는 어려도 또 어른이잖아. 아, 난 코덴 말이가. 올해는 군수님이 외아버이고. 그렇지. 자 그러면 저 우리 어, 예. 농원 대표님. 예. 바로 써도 되는데 이제 20일 남았습니다. 뭐가 이제 떨어질 날이? 아, 20일 전에 누려. 입장 누리고 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강원도에서는 이 전골이. 개구리 전골, 표현이 뭐하지만 전골, 짜자기, 뭐 얘기가 많습니다. 막.
짜박이. 근데 하여튼 저희들은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입니다. 최고의 음식. 그러니까 뭐냐면 개구리 음식으로서는 굽는 것도 맛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골이 최고입니다. 이 개구리에는 육수가 빠져나오는데 매콤하면서 들큰한 맛이 납니다. 시원하게. 아무런 조미료를 안 해도 그 희한하게 조미료 같은 게 나와요. 개구리에서. 그래서 이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인데 뭐 일부는 혐오스럽다고 하지만 뭐 돼지나 소는 왜 먹어? 그렇죠? 그렇지.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? 뭐 난 좀 이해 안 가네. 그리고 좀 세상 살면서 이런 발언은 좀 안 되겠지만은 농사꾼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. 힘들 때 겨울에 다 먹던 음식들이 음식들이란 말이야. 이게 겨울에 보양식으로 그때 옛날에는 그랬어요.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기 전에 그 우리가 소주 한잔 하고 맛을 딱 봐야지 진맛이. 야, 제대로 됐어. 국물 이제 제대로. 아까고 틀려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나요? 맛있어요? 국물이? 아유, 국물이 끝내죠. 지금 이제 좀 배워서 내가 조금 할 줄 알죠? 네. 네? 형수, 네? 제대로 배웠다. 야, 내가 작년에 아까 죽었는데 갈차 준 거를 야 깜까먹고 그래. 깜까먹고 제대로. 하이라이트는 뭐? 알려주면 안 돼. 내시면 되지 안 돼. 아 들. 하지 마. 들 강아지. 내시면은 갈려주면 안 돼. 들 강아지. 그 올해 그 값이 많이 올랐어. 야 이 뭐 한 병에 뭐 한 마리 10만원 갔다 그러더라고. 우리 7만원 팔았는데. 그러니까. 뭐 다 동네 아시는 분들이니까. 이장 되려고 7만원에 파는 거 아니야? 미리 돈을 써놨지. 그건 저 선거운동에 저 선거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그거? 아직까지 뭐 경찰서도 오란 얘기 없으니까 괜찮아. 누가 고발을 아직 안 했나 봐. 그냥 준 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. 우리 마을에 김장이 이렇게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야. 확실한 거요? 꼬재요? 확실하지. 아. 꼬재하고 확실한 건 틀리지. 아 형 얼큰하니 땀이 막 질질 나는 게 야 기가 막히다. 이런 거는 땀을 쭉쭉 빼면서 먹어야 돼. 야 이거 맛있다. 야 끝내준다. 야 진짜. 아. 참 며칠 있다가 형 오가피 한번 내려놓을게요. 나무에. 그 대성농원에서 준비한 요. 서거리 깍두기잖아요, 그렇지? 야, 이 서거리 깍두기. 요게 서거리예요, 서거리. 동태 아가미지, 동태 아가미. 명태 아가미. 게다가 이 강원도에서는 이거를 정말 최고로 치잖아요. 깍두기 맛이 시원한데, 아 정말. 예전 다 이걸로 했잖아요, 그죠? 집에서. 야. 우리 사모님 음식 솜씨가 강아지 같네. 겨울에 이거 떠가지고 오면 그거 한 번씩 발에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. 서거 막 시원한 게. 이게 고춧가루 넣는데 시원한 맛이 날까? 그거 신기해요, 그죠? 냉장고 넣어서 그랬나? 그런가? 저 땅에다가 항아리가 묻어가 죽잖아. 사실 냉장고가 묻은 것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아, 차이 많이 나더라고. 이게 뭐 땅에 묻어야 좋은데 요즘은 뭐 그게 쉽나. 땅에도 묻잖아요. 김장 반은 굴로 들어가고 맞죠. 냉장고 들어가고 반은 땅에 묻어놔요. 그러면 몸에 캐요? 네? 몸에 캐냐고 묻어난 거 김치. 한 1년 후 2년 후에요. 아, 네. 아. 언제 캐요? 2년 후 캐면 썩지 않아? 안 썩어. 썩진 않는데. 어디 응달비알에다가 묻어놔야지. 밀봉을 잘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. 2년 후에 언제 캐는지 수고할래. 나무 밑에다가 뽕나무 밑에다가 그늘이 지니까. 이 대목에서 저번에 주류치해가지고 못한 거 있잖아. 뭐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에이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못하나. 내가 영상을 돌려보고서 얼마나 내가 답답했는지. 특히 저 주태형 아까 작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나? 다시 시작해야지. 그거 해야 돼요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에헤헤 이걸 하라 했더니 그걸 못해요. 야 어려워. 그죠? 그거를 사람들이 아주 이거이 그걸 사람들 엄청 좋아하더라고. 근데 그거 나한테는 기분 나쁘던데. 에헤헤. 자 그러면
근데 보세요, 연출 한번 하고 가자. 자, 다시 따라놓고. 뭐야, 뭐 먹고 싶어? 네. 자, 끝났습니다. 예, 끝났으니까 일로, 아, 이거 놔두고 와요. 놔두고 상관없어요. 내가 저집 다 아니까. 자, 여기서 형이 한번 해봐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에에 한번 가자고. 시작. 자, 구독 안 이게 안 돼. 다시 한번. 입에 거 다 먹고 해야지 자기야. 자, 구독 안 좋아요 하면은 에이 잘 따라해봐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카메라 대고 에헤 이렇게 딱 주먹딱 치고. 자, 구독 좋아요 시작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에이 이게 아니라고 성. 상대방 지금 기분 나빠야 된단 말이야. 안 누르게 되는 거. 주먹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. 그렇지. 주먹을 하는데 딱 여기 치고서. 아 이렇게 이렇게. 자, 다시 한번 형이 잘한다 이제 형. 아. 구독 안 좋아요 하면 아니지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아. 구독 좋아요 안 하면 이용할 거야 이렇게. 아유.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에이 자스 맞다. 최동 노원 대표님 맛이 나. 어때요? 전골. 짜장입니다. 이게 짜자자자. 이건 내가 내 진짜인데. 예. 진짜 이거 미치게 맛있네. 미치게 맛있다고? 미치게 맛있다. 표현. 저 우리 이장님은 어때요? 저요? 예. 개구리 먹고. 예. 오늘 밤에 지랄을 좀 해야겠네. 아 지랄을 좀 해야겠다. 그 지랄 참 묘하네. 무슨 반찬? 그러면 이게 개구리 반찬. 이 반찬이 그 반찬이잖아. 죽었네. 응? 죽었니? 살았니? 당연히 죽었다. 당연히 죽었겠지. 그랬으니까 야. 살았다. 야, 밥하고 딱 해서. 죽었니? 살았니? 그랬다. 죽었니? 살았니? 야, 이 개구리 반찬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얼큰한 게. 이거는 야, 이 소스. 이거 봐봐요. 버섯. 밥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아, 이 거짓 없이 마시는 거짓 없이 마시는 게 아니야 진짜. 야, 진짜 맛있어. 진짜 끝내줘, 끝내줘. 야, 진짜. 야, 이게 뭐? 왜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어떻게 말하면 쌀뜨 물을 부었는데. 야, 다시 한번요. 와. 거의 이제 풀 수순이 돼가는 수준이야. 빌라 전화해봤어요. 나. 끝난대요. 더 이상 없어. 파기산 산적 TV. TV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